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두산 베어스와 SS 랜더스의 팀간 13차전 맞대결을 지금부터 정수빈, 강승호의 태블릿세터 제라드 영, 양의지, 양석환 시즌 4승 6패 5.8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의 최지훈, 2번의 추신수, 3번의 최정, 4번의 에레디아, 5번의 한유섭 데뷔 2년차 시즌 랜더스의 미래를 맡고 있습니다. 강승호가 오늘도 2번, 강한 2번으로 최근에 이번에 어제도 배치가 됐었는데요. 당긴 타구 이격수 킬을 넘어갑니다. 왼쪽 안타. 원아웃 이후에 팀의 첫 번째 안타를 생산하고 있는 2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걷어올린 타구 오른쪽 멀리 뻗지 않았습니다. 윅수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스피드도 상당히 좋고요. 주자 뛰었고 공 1루에 쏩니다. 도루 성공 강승호. 득점권 베이스를 가져갑니다. 네, 리그 탑3에 들어가는 득점권 타율이에요.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옆에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적시타. 1루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지 선제 적시타. 스코어 1대0 두산 베어스. 끈질기게 1번 타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높게 뻗어갑니다. 중요수 뒤로 탑재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야, 저 끝까지 쫓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수빈의 글러브 위로 스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최지훈이 빠른 타이밍에 이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점수 1대1. 최지훈의 동점 솔로포 시즌 9번째 홈런입니다. 투투 밀어친 타구가 1, 2간에 2사이 후에 안타 출루. 지금 타자 주자가 9번 타자거든요. 변하고 내렸어요. 그러나 직선타. 1루수 오태곤 선수 글러브 속으로 수비 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물론 타자가 조승 선수가 운이 없다는 것이 이제 1루 커버 들어가 있었잖아요. 집까지 걸어가신다고요? 변하고 내렸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 주어 들고 1루 세이프. 정수빈 세이프. 변하고 스윙 삼진. 원아웃. 오늘 경기 첫 번째 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송영진 주자는 다시 뛰었고 높은 코스의 삼진. 그리고 정수빈 2루까지. 타자 주자 제라드 영을 삼진 처리하고 있는 송영진 선수입니다. 변하고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우익수 뒤로 갑니다. 탑장 넘어갑니다. 양의지 투런 홈런. 오늘 멀티히트 3타점 경기. 이 경기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두산 베어스의 안방마님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15번째 홈런. 변하고를 날카롭게 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뒤로. 밖으로! 백투백! 양석환! 랜더스 페이드에서 첫 홈런을 뽑아냅니다. 시즌 26호 홈런! 실투가 용납이 안 되는군요. 당긴 타구 2루수 키를 넘어갑니다. 오른쪽 안타! 2사 이후에 세 타자 연속 안타 출루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걷어올린 타구 왼쪽. 아, 왼쪽 좌익수 페어타. 이루주자 3루 토라. 홈런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적시타. 점수 5대1. 송영진 선발 투수는 오늘 경기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 짓고 내려갑니다. 시즌 52경기 나와서 1승 1패 5.24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먹힌 타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1루수와 1루수 1루수가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양의지와 양석환의 백투백 홈런 그리고 전민재의 적시타. 두 게임 반차로 벌어지거든요. 멈추고 맞았어요. 최지훈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정광희 쪽이 아닌가 싶은데 아발 아, 예. 뒤쪽.
쪽 발목 쪽 그쪽에 맞았네요. 그리고 지금 최주현 선수가 결국 교체가 됐어요. 최주현 선수의 이 부상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중결수 앞에 떨어집니다. 주신 손을 멀티히트. 1루 주전은 2루까지. 초구 타격 높게 떠올랐어요. 오중간 중결수 잡혔다는 신호. 중결수 정수빈 잡았습니다. 투아웃. 1루 주자 태급 3루에 들어갑니다. 내렸습니다. 먹힌 타구인데 윅스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득점 그리고 1루수자 승부까지 한 점 마무리하는 SS 랜더스입니다.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의 적시타 잡아 당긴 타구 오른쪽에 적시타 3루자 득점 그리고 1루수자 다시 승부까지 자신의 생일날 타점을 올리고 있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타석의 김민식 낮은 공을 골라냅니다. 볼넷 2사 말로 3&1 높죠? 빠졌어요. 주자 한 명이 밀려들어옵니다. 이제 두 팀의 간격 한 점 차. 부산 베어스의 오늘 경기 두 번째 투수 정철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통증도 있었고요. 예. 2군에서 단기 타구 페어버 오른쪽 엔터 주자 한 명, 두 명, 세 명째 홈런 들어옵니다. 삭스턴의 적시타 정준재. 이 경기 이제 랜더스가 앞서갑니다. 점수 7대5. 시즌 세 번째 3루타 변화구에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떨어집니다. 완전히 달렸어요. 원바운드로 감정에 달렸고 또 하나의 적시타를 기록하고 있는 랜더스의 오태곤입니다. 점수는 8대5. 그리고 1번 타자 하재호 선수가 잡아 당긴 타구 왼쪽 탑장 뜯어갑니다. 하재훈의 트루퍼 시즌 6번째 홈런. 이번 이닝 대거 9득점 SSG 랜더스. 와 정말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 랜더스 타선입니다. 5점 차 두 자릿수 득점. 몸쪽으로 빠지는군요. 선두 타자 볼넷 출력. 올 시즌 26경기 나와서 1패 5.25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요. 방망이 부러졌고 먹힌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정수빈은 2루 찍고 3루까지 타자 주자 강승호 2루 주자 두 명이 모두 득점권에 위치하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송관이 상당히 자기 조언이 정립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받아 때렸습니다. 좌진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가 홈런 들어옵니다. 두 점을 마무리하고 있는 두산베어스 제너드 형의 2타점 적시타 점수 10대7 1-1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3루수 막아놓고 2루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저거를 저 빠른 타구를 이야. 던져냈고 송구도 완벽했어요. 최종부터 시작된 완벽한 병사의 코스에 랜더스의 공격. 전준재 선수가 번트를 했습니다. 투수 주워들고 1루에 세이비어. 3승 2패 2.41의 평균자책도. 주자 뛰었습니다. 타격이 됐어야 땅볼 유격수 잘 잡고 1루 선택. 빠른 공으로 돌려보냅니다. 삼진 초구를 때렸습니다. 3루 옆에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페어볼 1루 주자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신수 2루까지 3안타 경기 그리고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랜더스입니다. 점수는 11대7. 5승 1패
19개의 세이브, 2개의 홀드, 4.53의 평균자책. 모두 소진을 했죠. 그렇죠. 높은 공 밀어버립니다. 왼쪽으로 높게 갑니다. 자이 슛 뒤로 탑장 박근호 솔로 홈런 제라드 양 시즌 네 번째 치 다시 따라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풀 카운트 몸쪽 ABS 전 통과 삼진 바깥쪽 150km 빠른 공 루킹 삼진. 아, 지금은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원투 때렸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 외야로 빠져나갑니다. 허스윙 삼진 아웃. 자바당이 타고 오른쪽 윙서 펜타 오늘 3안타 경기 제러드야 57경기 나와서 4승 6패 11개의 홀드 4.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빠졌어요. 오 볼넷이 됐어요. 자바당이 타고 먹힌 타구인데 빈 공간에 떨어집니다. 3루주자 득점 한점 마무리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양석환의 적시타 득점권에 가자마자 대주자를 사용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김태근 선수가 대주자입니다. 변하고 높은 쪽에 들어왔어요. 루킹 삼진 ABS전 상단에 꽂히는 조병현의 공 바깥쪽 때려왔습니다! 주교수 배터!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기 동점! 허영민의 동점적 시타! 점수 11-11! 변화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좌익수 뒤로 원히트 위에서 타구가 잡힙니다. 이렇게 쓰리업 전로 1-1로 하지만 두산 베어스가 이번 이닝 석점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점수는 11-11 동점입니다. 올 시즌 47경기 나와서 2승 1패 13개의 세이브 4개의 홀드 2.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1-11 밀어보냅니다. 땅볼 타고 2루수 정면 침착하게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채워넣습니다. 원아웃 손가락을 벌린 듯도 하고요. 네. 구속 자체는 141km가 찍혔거든요. 네. 이사 주잡는 가운데 이재용 선수가 초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정면 땅볼.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채워집니다. 김태균 선수가 3대 범퇴로 이닝을 마칩니다. 올 시즌 5경기 나와서 6.7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투수 주워들고 주워들지 못하는군요. 정수빈 출루 성공. 다시 몸쪽 주자 뛰었고 공 2루에 쏩니다. 2루에 피감 이 각도 예 세이 강승호 선수를 그대로 내보내겠고요. 당긴 타고 1루수 못 잡았어요. 1루수자 3루수 브레이크 한 번에 처리 안 됐습니다. 승패 세이브 홀드 아직까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이 선수의 데뷔전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좋았던 체인지업을 구사를 했던 선수 김기현이 총을 해당겼고 왼쪽에 안타 3루수자 1루수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3루수 아웃 3루수 아웃 야 김기현이 교체로 들어와서 오늘 또 한 건을 해내는데요. 이 경기를 다시 뒤집어버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스코어는 13-11. 오늘이라는 그런 예감이 늘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낮게 빠집니다. 선두 타자 볼넷 스윙 삼진 원아웃
단기 타고 땅볼입니다. 3루수 정면 2루 1루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1루에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공 스위스 트라이가 경기 끝. 최종 스코어 13-11 문학 8연패 탈출 두산 베어스였습니다.